반려견이 나에게 발을 갖다 대는 이유 네 가지. 우리는 반려견을 사랑하고 반려견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소통을 하지 않고도 우리를 이해해요. 책! 그러나 슬픈 현실은 우리가 반려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요. Nope. 그래서 오늘은 반려견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려견이 엄마 그리고 가족에게 발을 갖다 대는지 알아볼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두려워, 두렵다고. What? 반려견이 새로운 공간에 노출됐거나 우리가 화내는 모습을 본 경우 이 상황은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스트레스를 받은 반려견은 많이 불안해하고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발을 갖다 대는 이유입니다. 이때 반려견의 행동으로는 귀가 처져 있고 자주 짖고 두려움의 하품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해, 사랑한다고.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스킨십을 해주면 많은 반려견들이 발을 지켜 세우며 보호자의 사랑에 보답하는 행동을 해요. 반려견의 언어로 고맙다는 말과 애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개는 동물 중 유일하게 사랑과 애정을 할 때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해요. 이 옥시토신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요. 세 번째, 나를 봐, 나를 보라고. 옛날과 달리 요즘 반려견들은 엄마, 보호자와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관심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보호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반려견에게 애정을 주는 것처럼 반려견도 보호자의 애정에 의존을 합니다. 보호자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 반려견은 하염없이 보호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보호자가 돌아오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애교를 부리게 됩니다. 네 번째, 너만 입이냐? 나도 입이다. 반려견이 관심을 받고 싶은 것처럼 보호자가 뭔가를 먹을 때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툭툭 치면서 같이 먹자는 표현을 해요. 특히 보호자와 신뢰관계가 높은 반려견일수록 보호자가 밥을 먹을 때 한 입만 달라고 보호자에게 발을 갖다 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반려견이 먹는 음식의 양은 반드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짱아처럼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의 사료와 간식을 주면 안 돼요. 왜냐고요? 살이 두룩두룩 찌게 됩니다. Nope. 그렇다면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발을 갖다 대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려견의 행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다른 일에 집중해야만 할 때, 반려견에게 관심을 줄 수 없을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반려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 지나면 반려견은 진정을 하게 되고 반려견이 진정하면 보상으로 칭찬과 함께 만나는 간식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발을 갖다 대는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충분한 산책과 놀이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적정량의 식사를 주는 것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산책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에요.
둘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해지면 반려견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가끔 까미처럼 너무 화가 나서 아무데나 오줌을 싸는 반려견들도 있어요. Nope. 마지막으로 반려견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보호자 신체에 발을 얹고 있는 동안 보호자가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불편하게 만들면 아마도 반려견이 피곤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시나요? 반려견이 자주 발을 갖다 대나요? 그럼 반려견이 뭘 원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반려견이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아시죠? 반려견은 한 개를 받으면 열 개로 되돌려주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반려견 친구들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알죠? 좋아요와 댓글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